안녕하세요. 슈즈 아니원 부산점 최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를 위해 치료해야 되는 질환 사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손발도 차고 아랫배도 차가워서 냉이 많은 편이에요. 거기다 생리통도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자궁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고 출산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과 음식들을 알고 싶은데요. 아기 갖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답변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수족, 하복, 냉증, 냉대하, 생리통이 있으시고 임신도 계획 중이시네요.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들 모두 여성 질환과 관련성이 있고 임신을 위해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것이 수족, 하복, 냉증인데요. 냉대하, 생리통을 가진 분들의 반 이상이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저도 예전 수족, 냉증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미혼 때는 진료실에서 항상 핫팩을 할 정도로 많이 차가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약 처방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았으나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체질적인 소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일상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초 대사량을 늘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폐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걷는 운동이 좋고요. 그 외에 근육량도 늘리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핫팩으로 항상 하복부와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족욕도 좋으세요. 세 번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삼식을 꼭 하시도록 하시고 너무 소식하시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 섭취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번째, 따뜻한 차 종류, 물과 수분 섭취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대하는 생리 주기에 따라 많아지는 날도 있고 거의 없는 날도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정상적인 냉대하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지만 분비물이 라이너를 해야 될 정도로 많다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약 치료와 쉬즈의 질염 특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시즈 한의원의 궁청수로 자욕을 10분 정도 권해드리고 자궁 면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산균을 권해드립니다. 음식도 면 종류는 줄여주시고 지방이 늘수 있는 음식들도 피해주세요. 그리고 꽉 끼는 옷들, 스키니진이나 스타킹 등은 하체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입으셨다면 꼭 우리 몸도 숨을 쉴수 있도록 집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옷들로 입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하신 생리통은 어느 정도 통증인지 생리통이 다른 자궁 내 병변으로 오는 것인지 기능적 생리통인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20살 이후에는 생리통이 극심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경우는 진통제로도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 자궁 내에 다른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등이 있겠습니다. 자궁 내에 병변이 없는 생리통은 한의원에 오셔서 한약 치료, 약침, 신부 온열 치료 등으로 개선이 잘 되시고 자궁과 자궁 주변 부위에 면역 환경을 정상화시켜서 생리 시 배출되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배출 기능을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 일상생활이 조금은 편해지시는 것에 치료 목표를 둡니다.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라도 위에 하복 냉증과 질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성의 생리통은 그달의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라고, 생리통이 좀더 심했던 달은 잘 살펴보시면 그달에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경우가 많고, 아, 내 몸이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느끼는 달이랍니다.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방법도 아마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한약 복용이라든지 꾸준히 침과 약침 치료, 뜸 치료, 온열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피로 누적 있을 때더 추위를 많이 타고 통증에도 민감해지니 스스로의 컨디션을 점검하시고 주기적인 한약 복용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사연입니다. 첫 아이 출산한 지 20개월이 됐어요. 첫 생리는 출산 후 15개월 때 한번 하고, 17개월에 한번, 19개월에 한번 했는데, 어플로 보니 주기가 60일이더라고요. 배란기 테스트기로 확인하면서 관계를 해도 둘째가 안 생겨요. 현재 만삭대 몸무게랑 똑같은데 살이 쪄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생리 간격이 길어서 정확하게 안 맞는 걸까요? 둘째가 안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리고 임신 때부터 계속 속옷이 누렇게 됩니다. 냄새 날 때도 있고, 왜 그런가요? 둘째 임신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분은 생리 주기 이상, 체중 증가, 그리고 질염, 둘째 임신, 이네 가지를 고민 중이신데요. 먼저 생리 주기가 60일이시면 정상적 여성보다 배란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임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배란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첫 아이 출산 이후 자궁과 난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생리 주기를 회복을 하셔야 하며, 이두 가지는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체중이 만삭대와 비슷하시다면 약 10에서 15kg 정도 증가되셨을 것인데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으시고, 이 과정 중에 자연스레 생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염도 산후 자궁 내 면역력 저하로 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육아로 인한 수면 부족과 첫 아이 임신 때부터 있었던 자궁 내 변화로 질내 환경의 민감도 증가, 그리고 산후의 기혈 부족 등으로 회복되지 못한 자궁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질염 부분도 체중이 증가된 경우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체중 감량 꼭 필요하십니다. 가벼운 질염은 홈케어로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G의 궁청수로 자역을 10분 정도 권해드리고, 자궁 면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저희 CG의 레이디락 유산균도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도 음식도 최대한 면 종류는 줄여주시고, 지방이 늘수 있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꽉 끼는 옷들, 스키니진 같은 것들은 하체 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헐렁한 옷들로 평소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임신 준비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약치료와 그런 관련된 집중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리주기 회복과 체중 감량, 질염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둘째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한의원에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CG의 다양한 한약치료와 더불어 신부 온열치료, 경부 해독치료, 그리고 3열 착상침, 보혈 공진단 등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 기능을 회복하고 임신에 적절한 자궁 내막 상태를 갖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점은 카톡 아이디 시즈 한의원 자궁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저는 시즈 한의원 부산점 최지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